자, 알겠습니다. 이제 정비법 계속하겠습니다. 정비 기본 계획까지 보셨고요. 정비 계획의 2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죠. 자, 보십시오. 정비 4번, 정비 계획을 위반하고 정비 구역을 추정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위반입니다. 자,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가 조금 다양합니다. 보시면 일단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들이 정비 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해서 정비구역도 정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와 인천 등 광역시에서는 그 밑에 있는 구청장들과 강화도 군수처럼요, 요 군수들 포함해서 구청장 등도 위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해도 구청장급은 바로 구역 지정을 못합니다. 못하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한테 구역 지정을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위반권자에는 포함이 되는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또 절차 보시면요,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는 먼저 주민 설명회를 먼저 개최를 하고 나서 주민 의견 청취 공람하는데 30일 이상 좀 길게 합니다.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합니다. 그런데 협의는 없어요. 없고 곧바로 심의해서 고시한 다음에 보고는 합니다. 국장한테. 이런 내용들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또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비 계획의 위반 제한 나오죠. 이것도 중요하죠. 정비 예정 구역이 있고 언제 한다, 시기가 다 기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반 시기가 도래됩니다. 도래를 해도 위반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는요, 아예 처음부터 예정 구역인데 위반 시기가 안 나와 있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또는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수립되어진 그 계획의 변경을 또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변경을 위한 위반 제한입니다. 위반 제한과 변경 제한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경 제한할 때는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시고요.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있으면 구청장 등이 이제 이것을 이제 의견 제안을 받아서 위반에 대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반에 여부는 없어. 자, 위반 여부는요, 제한되어진 이날부터 60일 플러스 30일 안에 여부를 정해서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체크해 주십시오. 이게 위반 제한 통해서 위반 또 되기도 많이 합니다.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할 때 효과가 뜹니다. 효과. 자, 정비계획의 내용 속에 국토계획법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따로 위반 결정 안 해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또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걸로 본다는 용어를 한번 보시고요. 또 정비구역 내에서 투기를 억제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사후에 보시면 각종 어떤 개발 등이 할 때 다 일체 다 허가를 받게 합니다. 그 내용 보시면 건물의 건축과 가설금은 축조 포함됩니다. 용도 변경 포함됩니다. 또 공작물 설치 포함됩니다. 그런데요, 개발구역에 있던 그 대수선상은 포함이 안 되겠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지분 쪼개기, 충목, 나무를 배거나 심는다. 이거하고요, 물건을 쌓아둔다. 한 달 이상 다 허가받는 상이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또 예외도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언급 조청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또 간이 농생산을 위한 공작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미한 토석의 채취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존치하는 땅에 물건을 쌓아둔다 이것도 할 수 있고 관상용 주목의 임시식재 이것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엉이작 석치관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요 대상 행위에 대해서 이미 착수를 한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 이 경우도 보시면 구역 지정 고시 30일 안에 착수 사실을 신고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현에 대해서는 거의 개발과 똑같은 내용으로 등장이 되어집니다. 보시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비 기본 계획 보시면 예정 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어. 사전에 미리 투기를 또 참 많이 합니다. 이것을 또 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장관이나 시, 도지사 또는요, 시장 군수급에서 이 투기 유입을 받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정비 예정 구역을 포함해서 널리 공람을 하거나, 이때 하거나, 또는요, 이때 못했더라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장차 3년 플러스 1년 추가 내에서 최대 4년까지 해서 제일 허리들 많이 하는 건물의 건축 행위와 토지 분할, 요 두 개만 미리 못하게 제한한다는 것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기 제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이제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34페이지에 쭉 이어서 나옵니다. 다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34페이지는 항상 시험에 하나, 두 개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34페이지 오른편에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정비 사업도 보시면요. 빨리빨리 사업을 시행 못합니다. 지연됩니다. 그러면요. 정비 구역을 해제하고 사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의 해제 편이 또 나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떠할 때란 말입니다. 반드시 업무적으로 해제를 하여야 하는 업무적인 해제 사유가 또 등장합니다. 어떻게 오냐 합니다. 정비 예정 구역을 먼저 밝히면 많은 투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정 구역별로 할 시기가 있어요. 시기. 요 지정 예정이 도래했는데 3년 이상 되어도 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예정 구역도 해제하자 합니다.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요 두 사업이 나옵니다. 요 두 사업은요. 추합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요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2년 되어도 조합 설립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성인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제를 합니다. 또 추진위가 구성이 딱 되었습니다. 구성이 딱 되었어. 그런데 이전 되어도 정상적인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이 필요한데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해제합니다. 그래서요. 추진위 구성이 딱 되면 앞뒤 좌우에 2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추진위 구성이 필요 없는 공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곧바로 조합 설립합니다. 3년 시간 줍니다. 못하면 이때도 해제를 합니다. 설립되어진 조합이 있다. 그러면요, 이 조합들은 3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걸 못합니다. 그럼 또 해제를 또 합니다.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해제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20명이 안 되는 소유자가 있다. 할 때 보시면 요 재개발 사업일 때 소유자 단독 시행을 합니다. 이때는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5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걸 못한다. 그럼 또 해제를 또 한다. 해서 여기에 펌이 딱 되어지면 해제를 해야 된다. 업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펌이 딱 되어도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00분의 30% 이상이 연기를 요청하면 해제를 이전까지 연기도 할 수 있다. 또 이제 여기는 없지만 항상 파악을 해 주십시오. 아, 그 밑에 있네요. 해서 보십시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밑에 보시면요, 요 당연 해제 사유가 아니어도 해제를 할 수, 요 경우 아니어도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 봐두세요. 일단 조합원한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겠다 할 때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해제 연장 요청도 100분의 30입니다. 해제 자체의 요청도 이제 100분의 30%가 요청합니다. 그러면 해제를 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요거 잘 봐두세요. 스스로 주택 개량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소유자들의 과반수가 해제하기를 동의한다 할 때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 사항도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있습니다. 추진위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들 각기 2분의 1, 3분의 2 이상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 요청하거나 또 전체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을 할 때를 해제를 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요쪽 지역들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여기가 저 35페이지입니다. 시행 방법이죠. 방법. 이거 참 중요한 상이지만 제가 여기 좀 빼놨습니다. 그래서 다 엉덩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하시고요. 자, 36페이지를 또 가보십니다. 이제 정비사업 조합은 항상 시험에 잘 뜨는 상이죠. 조합편을 보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조합이 딱 뜨면요. 이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 조합 설립할 때는 항상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설립준비단체 추진위 구성할 때도 보시면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가 동의를 딱 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 사항입니다. 운영규정과 운영위원들에 대해서 동의를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1단의 업무를 집행한다고 합니다. 자, 창인총에도 개최를 하는데 이때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면 최초의 대용과 임원선임과 그다음에 전관을 확정하죠. 전관의 초안은 준위가 작성하지만 초안 작성한 요것을 이제 확정은 창인총회 통해서 확정한다고 합니다. 보시고요. 조합이 향한, 조합 추진위가 향한 모든 업무는 조합이 다 포괄승계하죠. 그래서 예, 조합이 설립인가 딱 받으면 30일에 모든 것을 다 인계를 하게 돼 있다는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주십시오. 그거 첫 번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준비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이 딱 되어서 준비했으면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딱 합니다. 자, 조합 설립할 때는 다시 설립 인가를 받죠. 시장 군수등한테 인가를 딱 받습니다. 받고요. 그런데 인가 받고 30일 내에 법원 가서 등기해야 그때부터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 됩니다. 자, 요 동의별 참 중요하죠. 아까 추진위 동의도 있지만 요 동의 말고 별도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있죠. 요 더 중요하죠. 반드시 암기를 하실 사항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수에 보시면은요, 4분의 4, 토지 면적의 2분의 1입니다. 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단지 안에서 각 동별로는요,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 이상 필요합니다. 면적은 필요 없어. 그런데요, 전체로 봐서는 구분 소유자 수의 4분의 3과 토지 면적도 보시면 4분의 3이 필요합니다. 또 재건축할 때는 단지 옆에 있는 아닌 곳도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그쪽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4분의 3과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동의다. 이것을 반드시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인가를 받았는데 더 이상의 변경이 되겠다. 변경 인가가 더 필요합니다. 일단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인가받은 이상의 변경 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조합에 대해서는요, 동의할 때의 방식이죠. 자, 자필 서명하고 지장 날인 찍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인감은 안 되죠. 하지만 해외 살고 있다 등일 때 해외적 인감도 가능한 경우 있습니다. 자, 철회도 할 수 있어요. 아직 인가 신청 안 했다. 그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철회에서 똑같아요. 자필 서명하고 지장 찍고 사본을 첨부합니다. 그런데 철회할 때는요, 철회할 때는 보시면 어딥니까? 철회할 때는 상대방한테도 보내지만요, 시장 군수한테도 보내요. 그럼 시장 군수가 다시 재확인 서면 통지를 해주는데, 요 상대방이 받은 날과 시장 군수가 확인 서면 다시 발송을 해준 그때와 둘 중에 빠른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넘어가시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조합은 나오죠. 그러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누구냐랍니다. 조합원의 지위입니다. 보시면은요, 일단 저기 재개발 사업은 당연 조합원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이면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 됩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요, 동의한 자들만 조합원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자한테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조합원이 딱 되었다, 그 지위는 이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으면 재건축 사업은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또 재개발 사업은요, 관리 처분 계획인가 받은 이후부터는 양도 양수가 요 장소는 안 된다랍니다. 단 상속과 이혼 등은 가능하다 하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또 보시면은요, 자, 우리 조합에서는 또 총회를 합니다. 총회. 참 중요한 상당 총회 통해서 먼저 임원도 뽑죠. 조합을 대표해서 임원들을 뽑습니다. 조합장과 이사감사를 둡니다. 임원들의 임기죠. 3년 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라는 부분도 있고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는 3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이다. 그것도 보시고요. 결격 사유도 있죠. 보시면 미피 피파, 또 2년 유예, 또 벌금 100만원 10년까지 안 된다. 벌금 10년까지 안 되게 변경되었죠. 이것도 다 보십시오. 그럼 당연 퇴임됩니다. 퇴임해도 종전행위는 전부 다 유효하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입니다. 임원 요건이 있습니다. 신설되었죠. 선임일 직전 3년 동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이거나, 또는요, 구역 내 건물을 소유했는데 거주 안 해도 5년 이상 소유한 자이거나 중에서 임원을 뽑습니다. 특히 조합청은 관리처분계획 철거할 때까지 거주해야 될 거주의 업무가 발생한다. 이런 조건도 다 추가로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조합총회가 나오면 총회. 자, 우리 총회에서 소집할 때 보시면 조합장이 총회 소집합니다. 또는 조합원의 5분의 1, 대원의 3분의 2가
요구하면서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임원 선임 해임일 때는요, 10분의 1이 요구해서 소집한다. 그래서 보통의 회의 소집은 조합원의 5분의 1인데, 임원 해임과 해임은, 선임과 해임은 10분의 1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회의를 할 때란 말입니다. 10%가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20%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립총회 하고 사업시행계획서 또 관리처분계획서 요 결정할 때 또 정비사업비 사용 변경 일대는 보시면 조합원의 100분의 20%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딱 보십시오. 어결할 때는요, 원칙적으로는요, 과반수 출석, 추적한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서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경우도 사업비가 10% 증가되었을 때는 3분의 2가 동의해야 됩니다. 전체 조합원 수 중에. 이것도 보십시오. 다음에 조합원이 100명 이상이면 총회상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에 두어야 된다. 업무상이죠. 개발자분 50명, 100명입니다. 그 대행을 하는데 대행할 수 없는 상에서 이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또 그 정관 변경이죠. 중요한 상이죠.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상들은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딱 체크하십시오. 특히 임원, 조합원의 어떤 자격들, 제명, 탈퇴, 교체 문제, 또 조합의 비용 부담 문제, 구역의 위치 문제, 그다음에 사업비의 부담 시기 등, 또 직원의 선정 등이 다 중요한 상이로서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재건축 사업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이 재건축 사업 일대 안에서만 정비 계획에 위반 전에 안전 진단을 실시하죠. 그래서 이 편도 중요합니다. 자, 재건축 사업에 관한 정비 계획에 위반하기 전이죠. 도래하면 이제 위반 전에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위반 어딥니까? 우리 제안이죠. 재건축 위반 제안입니다. 재건축 위반 제안들을 합니다. 하는데 위반 제안 전에 먼저 10분의 1 동의받아서 안전진단 요청할 때도 진단을 실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요청하면 30일 안에 현지 조사 통해서 확인해보고 진단 실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한 것이 하겠다 했으면 하는 것이겠죠. 이것도 보시고요. 범위는 단지 내에 있는 모든 건물 다 실시한다가 원칙입니다. 주택, 상가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1번, 2번입니다. 붕괴 우려가 있어. 붕괴 우려. 또 요 사용 문제가 필요합니다. 진단 필요 없습니다. 또 노후 불량 주택 건물 수가 판단 능력이 3분의 2냐. 나머지 잔여가 먼저 필요가 없습니다. 또 기반시설 설치할 땅 위에 있으면 진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들 제외되는 사항들입니다. 안전진단 비용은 위반권자가 할 때 부담한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지는 아니에. 대부분 다 제안합니다. 제안에 요청합니다. 대부분 다 요청해요. 그러니까 요청에 통해서 할 때는 요청을 한 자한테 부담케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도시계획 검토해서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을 딱 합니다. 결정한 다음에 요 진단 결과 첨부해서 시도한테 보고합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당신들 결정한 것을 취소하라 등의 조치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요청. 요청이다, 요청. 요청하면 요청에 따라야, 따라서 취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취소 결정도 위반권자가 한다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구역 지정이 딱 되었습니다. 10년 되어도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를 못 받아. 다시 실시해라. 한 부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전체적인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항상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다 하시고 대비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내용도 갑니다. 이제 사업 절차로 갑니다. 사업 절차. 그래서 조합들이 설립이 딱 되어지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자, 작성한 것이 다시 또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인가하면 이 사업 시행에서는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알려줘요. 이것은 30일, 이것은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알려줍니다. 보시고요. 자, 동의인데요.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에 보통의 조합들은 총회에서 의결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죠? 통상적인 의견은 과반수인데 비용 10% 증가될 때는 3분의 2의 동의, 이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다음에 소유자들이 재개발 사업을 단독 시행할 때는 그들 소유자 수의 4분의 3과 면적의 2분의 1 동의 어디야? 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지정 개발자라고 하는 민간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입니다. 이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 수의 과반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 동의를 얻어야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세 가지 동의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절차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분양 신청, 분양 공고에서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이건 분담금을 내겠다 약속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자, 우리 분양 대상자별 종전, 철거할 건물의 가격은 이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 하고, 분양받을 분담금 추산이죠. 34평은 얼마다, 44평은 얼마다. 그래서 그 차익권에 대한 분담금, 이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요 돈 내겠다고 신청하라. 분양 신청기한 안내를 딱 해줍니다. 이걸 통지해줘요. 이 통지는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딱 되어지면, 120일. 안에 이 사실을 통지를 해주고 공고를 당합니다. 그러면 요 돈 내고 올 사람들 분양 신청기한 안에 꼭 신청을 꼭 해야 됩니다. 신청을 꼭 해야 돼요. 사업시행자한테. 요 신청기한은 통지 한 날부터 30일, 60일, 필요할 때 20일 추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청을 하고 싶어도 투기 과일지구라는 요 장소 안에서 직전 5년 이내에 관리 처분 계획의 대상자가 되어 적이 있다 하면 신청할 수 없게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상속, 혼인, 이혼들은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신청하지 않는 자분이죠. 신청은 신청 안 하는 분이세요. 당연히 청산합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가 나옵니다. 보세요. 자, 그런데 신청하지 않는 자분이 딱 나옵니다. 했다가 또 철회하는 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신청 못하는 분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셨죠? 또 너무 작아서 강제 제외 당한 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분 작아서. 일단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입니다. 이날부터 인가 고시가 되었다. 그 다음 날부터 90일.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딱 되어진 그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강제 청산을 위해서 협의를 딱 합니다. 이 표현이 보시면 손실보상 협의를 한다 표현합니다. 그래도 협의가 안 될 수 있어. 그러면요, 요 90일 종료가 딱 되어지고 난 날부터 60일 안에 강제 청산 절차를 받습니다. 그 표현이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 제기해서 강제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보시고. 다음에 38페이지로 갑니다. 38페이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관리 처분계획이 뜹니다. 자, 그럼 이제 관리 처분계획. 이것이 수립이 되어서 인가 고시가 되어야 다음 분당에 사업에 착수, 철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관리 처분 계획을 세운다 합니다. 세울 때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작성해서 인가 받습니다. 이거 신청하면 30일 날에 인가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혹시나 타당성 검증 대상이면 60일 내에 알려준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딱 보니까요.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되어진다 합니다. 조합원의 부담금과 20% 이상 증가되어집니다.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권리처분 인가 신청 15일 안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을 딱 합니다. 일단요,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알려준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처분이나 사업시행 계획서 요 두 가지 인가 시기를 늦추게 시도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년까지 범위에서 늦추게 할 수 있다 하십시오. 그럼 요 계획이 바로 건물 바꾸는 계획인데 이 계획 내용이 무엇이냐 쭉 나와 있죠. 거기도 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시면요. 요 참 중요한 사항이 나왔죠. 관리 처분 계획 기준. 이것이 무엇이냐? 랍니다. 바로 건물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원칙은요. 합리적으로 한다. 가 기본 원칙입니다. 보시면 상식입니다. 자, 이번 사항 잘 뜨죠. 분양 설계, 건물 배분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된 날 기준. 분양 신청이 끝나봐야 신청한 자만 가지고 건물을 바꿔준다. 그러니까 신청이 끝나봐야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딱 체크하시고요. 주택 공급의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이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2개 이상 소유도 1개 준다. 또 공유도 1개 준다. 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참 또 중요하죠. 자, 공유 중에서 건물 말고 토지 공유 일대는 거들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거고요. 요 이번 상 참 중요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혜택을 많이 줍니다. 많이 줘요. 과밀 억제권역 서울시와 인근 장소가 아닌 곳이라면 가진 수만치 다 줄 수가 있다.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다. 서울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투기 과열지구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상 한계만 준다. 란 말입니다. 자,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종전 주거 전용 면적이나 종전 주택 건물 등 가격 요 범위 안에서입니다. 종전 가격 범위 안에서 원한 달이면 집 두 개 줄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1이죠. 즉 한 개는 60 이하 소형으로 준다. 이 소형업은요 이전 받으면 3년까지 전매 금지가 붙더라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기준 중요하니까 꼭 반드시 확인 꼭 하십시오.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입니다. 예,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의 효과가 무엇이냐. 이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어야 건물 사업에 철거 착수합니다. 그래서 철거 시기하면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에 있어야 철거한다 할 겁니다. 그 사후 철거죠. 그런데요 미리 철거를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붕괴 우려가 있어 건물이 흔들립니다. 자, 또요 텅텅 말이 비었습니다. 폐공과 밀집이 딱 되어서 이때 그냥 건물 소유자 동의받고 시화공사한테 허가 받으면 미리 철거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습니다. 철거니까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을 못한다. 비우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단 또 여유 있습니다. 시행자가 더 사용하기에 동의를 해주거나 또 보상금이 아직 안 나왔어. 계속 더 쓸 수가 있다랍니다. 사용 못합니다. 그럼 임차인들도 계약을 이행 못해.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각종 어떤 금전 반환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는요 집주인이 돈이 없습니다. 시행자한테 행사한다.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를 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정리를 해주십시오. 자, 보시고 그 다음입니다. 자, 그것도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갑니다. 39페이지입니다. 뒷부분이죠. 그래서 이 마무리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